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본문 1부터. 본문 1 보면은 그 굵은 본문 1 회색 네모칸 글씨 보면 From A to B죠. 우드패커스 하면 딱따구리죠. 딱따구리부터 세이프티어 밑에서 안전 헬멧까지. 프란츠 카프카는 베스트의 동그란 거로 한번 쳐볼래? 베스트 얘 원형이 뭔지 알아? 그쵸. 굿 있고 굿의 굿이 원형이잖아. 비교급은 그쵸. 배럴. 그 다음에 최상급이 베스트죠. 근데 또 다른 게 있잖아. 얜 형용사일 때고 부사일 때는 잘이라는 부사 알아? 잘? well. well이 잘이지. 근데 얘 비교급도 배럴이야. 더 잘, 베스트, 가장 잘. 그럼 거기에서는 굿의 최상급일까, 배럴의 최상급일까? 웰이다. 왜냐면 지금 비동사랑 PP 사이에 있으니까 부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프란츠 카프카는 가장 잘 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노운을 수식해 주는 거야. 가장 잘 알려졌답니다. as one 하나로 of부터 writers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one of 복수 명사하면 복수 명사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에 하나로서 가장 잘 알려졌답니다. 근데 어떤 작가냐면 20세기에 그의 나부 소설은 such as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 그렇죠. trial까지 묶으면 되죠. 캐슬, 성과, 트라이얼, 심판과 같은 그러한 그의 소설들은 이번 연광펜 Have been read. Have been read. Widely도 부사니까는 동그란 괄호로 묶어주면 되죠. 그냥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널리 읽히는 거죠. 소설은 읽혀지는 거니까. 빈,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널리 읽혀졌답니다. Decade면 몇 년이냐? 10년이죠. S부터 쓰니까 수십 년 동안이나.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한 credit A as B야.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그를 pioneer, 선구자로 여긴답니다. 근데 어디에서의 선구자냐면 헬멧 디자인에서의 설계 선구자. 그러니까 처음 개척한 사람. 선구자로 여긴대요. As부터 맨까지 무슨 과로? 그쵸.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나오니까 주어 동사 나오면 세모고. 젊은 남자로서 카프카 주어. 카프카는 일을 했대요. 인슈런스 컴퍼니니까 보험회사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히즈 잡으로 보면 돼. 팔트는 부분 명사거든. 부분 명사 오브 명사 나오면은 그 명사에 스위치시키면 된다. 동사는 인볼브죠. 포함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2번 영광펜으로 러닝에 인볼브도 대표적으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해서 to learn으로 바꾸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일 중에 일부는 그 배우는 것을 포함했대요. 뭐를 배우냐면 그 부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떤 부상인지 suffered부터 people 묻고 working부터 끝까지 묶으면 되죠. 사람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부상이죠. 겪음을 당하게 되는 부상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험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겪게 되는 부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포함했대요. 그가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 Sometimes부터 그냥 1912까지 묶으세요. 1912까지 묶으면 between A and B죠. 1910년 그리고 1912년 sometimes 언젠가 쯤에 그러니까 1910년에서 그 12년 언젠가 그 사이쯤에 다시 주어 그는 여겨졌답니다. 2번 형광펜으로 to have invented 2번 형광펜. 얘는 형광펜 치고 별표까지 쳐놔. 보면은 봐봐. 그는 여겨진 거잖아. invent 하면 무슨 뜻이야? 발명하다죠. 그쵸? 딱딱한 모자. 쉼표 오른쪽으로는 동격이야. 이 딱딱한 모자가 뭐냐면 즉 가벼운 헬멧. 즉 가벼운 헬멧을 개발했다고 여겨진답니다. 근데 어떤 헬멧인지 디자인부터 끝까지 동그란 가로 설계된 헬멧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falling은 분사로서 오브젝트를 수식해주죠. 떨어지는 물체죠. 그 공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물건에 대비하여 against 대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가벼운 헬멧인 딱딱한 모자를 발명했다고 여겨진답니다. 지금 우리가 그가 여겨지는 거는 시제가 현재지. Be believed 밑에 써. 시제, 현재라고. 근데 그가 발명했던 건 현재가 아니라 언제야? 그가 그 헬멧을 발명한 건 언제야? 과거니까 have 플러스 PP 형태 쓴 거다. have invented에는 밑에 과거라고 써.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틀려? 그는 여겨진답니다. 이렇게 쓰면은 왜 틀려?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야? 여겨지는 것도 뭐야, 지금 시제가? 현재 때. 발명한 것도 이거 무슨 뜻이야? 현재란 뜻이거든? 근데 현재에 발명한 게 아니라 과거에 발명한 거잖아. 그러면 망 같아서는 어떻게 써주고 싶어? 과거니까는 to invented. 이렇게 써주고 싶잖아. 과거에 발명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문법에 위배되잖아. to 뒤엔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도움을 받는 거야? have.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꼭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써야 된다. 조심해라, 문법적으로. 되냐? 그 다음, 뒤쪽. 아마 본문 3까지만 시험 문제 포함, 시험 범위일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보면, as부터 past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세모죠. time이 주어고 past가 동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주어. 다양한 innovations. 혁신이죠. 다양한 혁신들이 were made. 혁신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혁신이 이루어졌답니다. 쉼표 다음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다. making 만들면서 오늘날의 헬멧을 머치의 2번 형광펜. 머치가 수식해 주는 게 safer이라는 비교급이라. 머치는 해석 어떻게 한다? 훨씬이고 나머지 4개 대봐. a lot 머치 even still 마지막 하나. A lot, much, even, still. 그쵸,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꼭 외워라. 얘를 very, very로 바꾸면 틀린다.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니까. A lot, much, even, still, far.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들면서 카프카의 오리지널, 원래 디자인보다 오리지널 하면 원래의, 독창적인 이런 뜻이 있다. 그것들은 all built, 만들어진 거죠. To survive. Massive impact 하면 엄청난 충격이다. Massive, 엄청난 충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헬멧 말하는 거다, 헬멧. while 왼쪽에서 세모가로 열면 되죠. 끝까지 닫으면 되죠. remaining, light. remain 하면 모모인 채로 남다란 뜻이다. 가볍게 남으면서. light enough니까 충분히 가볍게 남으면서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쳐봐. 얘 for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이면 된다. 착용자가 스포츠를 경기하고 5R의 세모. 5R의 오른쪽에 두랑 왼쪽에 뭐랑? 플레이랑 병렬이죠. 착용자가 스포츠를 경기하고 그들의 직업을 일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가볍게 남아있는 채로 남아있으면서 엄청난 충격에 생존하도록 그 헬멧이 만들어졌대요. 또 다른 혁신품은 대절 이하의 주어는 뭐야? 대 이하의 주어. 그쵸. 헬멧이죠. 어느 헬멧? 올드 스타일 헬멧, 투데이즈 헬멧. 왜 걔가 대절의 주어가 아니야? 뭘로 묶여? 그쵸. Y부터 세모 열어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닫혀? 그쵸. 벌키에서 닫아. 그럼 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야. 응?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는 뭐야? 투데이즈 헬멧이다. 주어.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세모가로로 묶으면 돼? 땡. 혼자니까 아주 그 커징부터 페인까지죠.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되냐? 분사 구문이 즉 부사절이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분사 구문이 즉 부사절이라는 거? 알아? 부사절을 모르겠어? 너가 세모치는 게 부사절인 걸 알아? 일단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기다려봐. 자료를 뽑아야 돼서 한 2분만 배우면 알거든. 아직까지 몰랐어? 왜? 아니 이게 왜 부사절인지 모르겠어. 커징 렉 페인이? 와일은 알아? 네. 부사절 접촉사인 거? 보면은 일단 내가 해석해 볼 테니까 봐봐. 또 다른 혁신이 뭐냐면 구식의 헬멧이 무겁고 벌키하면 부피가 큰이다. 부피가 큰 반면에 근데 뭐 하면서 해석은 알지. 뭐 하면서 해석은 할 줄 알지. 목 통증을 야기하면서 반면에 오늘날의 헬멧은 더 가볍고 더 편안하답니다. 착용자에게 보면은 커징 넥 페인 있죠. 걔가 위에 있는 와일이랑 똑같이 세모과로 했다는 거는 얘가 생략됐다는 거거든? 보면은 뭐뭐 하면서니까는 접속사 못 쓰면 될것 같아. 접속사 와일? 그쵸. 와일이나 뭐뭐 하면서 가장 만만한 게 뭐야? 애즈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주어는 뭐였겠어? 뭐가 목 페인을 야기했을 것 같냐. 그쵸. 걔를 대명사로 바꿔. 바꾸세요. 데이. 그쵸? 데이죠. 올드 스타일 헬멧 복수니까 데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였을까? 커징을 뭘로 바꾸면 돼? 커즈로 바꿀 거야? 뭐 붙여야 돼? 드. 그쵸? 왜냐면 월이니까 거기도 월, 와일 오른쪽으로 비동사가 월이니까 똑같이 수, 시제일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 넥페인이죠. 보면 원래는 이 문장이었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은 세모가로로 묶을 수 있겠어. 이거를 보면은. 네. 그쵸. 근데 왜 이게 생략이 됐냐면 와일이나 에즈 같은 거는 그냥 없어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워. 데이는 뭐랑 똑같아? 아까 너가 말했잖아. 올드 스타일 헬멧이랑 똑같지. 지우죠.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데이 지우고 커즈는 예 분사로 바꿔줘야지. 부사 절이지. 절이라는 건 뭐야?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얘가 분사, 부가 된다는 거 이 모든 언어에 답이 있거든? 부사라는 건 있어도 없어도 되는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 동사를 갖고 있는 애거든? 근데 얘가 분사를 갖고 있는 구는 뭐야? 주어랑 동사가 없는 거야. 주어랑 구성, 동사라는 구성성분이 없는 애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랑 동사가 있었지. 근데 어떻게 됐어? 접속사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지고 동사가 분사로 바뀌는 거야. 얘가 분사로 커짐으로. 그러니까 얘가 분사 이렇게 되잖아. 본문상에서 분사 구죠? 주어랑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이 된 거야. 왜냐면 충분히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짧게 쓴 거죠. 뻑카처럼. 뭔 말인지 알겠냐? 밥은처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몇 개 더 복원시키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보통 쉼표 다음에 오른쪽으로 ing식으로 나와.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해석은 똑같죠. 굳이 풀어서 해석하면은 구식의 헬멧이 목통증을 야기하면서 오늘날의 헬멧은 a lighter 더 가볍고 더 편안하답니다. 그 착용자에게 이것은 중요하대요. Because 왼쪽에서 세모가를 열면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닫으면 돼? 그 헬멧에서 닫아. If부터 어디도? Comfortable도 닫으면 되죠 한번. 그러니까 분사 얘는 부사구잖아. 보충 설명해주는 건 뒤에 10개가 나와도 돼. 얘는 상관없어. 보충 설명해주는 거니까. 중요하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중요하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멋지 또 나왔네. 이번 영광 한번 쳐라. 훨씬 더 헬멧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그것이 편안하면.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헬멧이다. 헬멧. 헬멧.
디스파이트는 예품사 뭐야? 전치사죠. 이노베이션스까지 묻고 디스파이트랑 동의어 뭐라고? 인 스파이트 오브 그쵸? 모든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 헬멧들은 far from 하면 전혀 무엇 무엇이 아닌이란 뜻이다. far from 전혀 무엇 무엇이 아닌 이 헬멧들은 여전히 완벽한 건 전혀 아니래요. 즉 완벽이라는 거리가 멀대. 스포츠 야 동사 어디 있어 이 문장에? 그쵸? experience죠. 주어는 수일체 어디다 시켜야 돼? 그쵸? sports players죠. as well as에 세모치고 be as well as a죠. be에다 수일체 시킨 거죠. sports players에 at부터 environment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된다. 스포츠 경기자들과 그리고 아니 그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근데 어떤 노동자인지 애프터 끝까지가 워커스 수식해주는 거다. 건설 현장, 공장 그리고 다른 위험한 작업 현장에 있는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자들도 경험을 한답니다. 그 뇌 인주얼이 하면 부상을 경험을 한대요. 듀투는 예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끝까지 묶으면 된다. 거기부터 열어서 무엇 때문에 그 뇌의 부상을 경험을 하냐면 force, 힘과 and frequency 얘는 빈도다. 빈도 빈도 때문에 blow 보이죠. 걘 타격이에요. 투부터 헤드도 얘 전명이다. 머리로 가해지는 타격의 빈도와 힘 때문에 되냐? 돼? 그 다음 의사들은 믿는답니다. 뭐라고 믿냐면 that 왼쪽에서 사선으로 긋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blows죠. to the brain을 동그란 거로 묶으면 좀 쉽겠네. 뇌에 대한 반복된 타격은 야기할 수 있답니다. a variety of 다양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인생의 후반부에서 즉 늙었을 때 말하는 거죠. this is why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쵸. 그래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부 과학자들은 믿는답니다. believe 오른쪽에서 사선으로 그어라.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중요하다고 믿는답니다. 연구하는 것이 딱따구리들을 그들은 hammer 두들긴데요. 그들의 부리를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그쵸. into trees 동그란 거로 묶고 at부터 hour도 묶어라. 근데 어떤 속도냐면 per hour은 1시간당 시간당 20km의 속도로 그러니까 초속 20km죠. 초속 20km의 속도로 나무의 부리를 그들의 부리를 두들긴대요. 그들은 팩 쫄 수 있답니다. 숫자 왼쪽에 about은 뭐라고 해석해? 그쵸. 대략 20번을 per second 1초에 20번을 쫀대. 평균적으로 그들은 넉 두들기는 거죠. 그들의 머리를 against부터 surfaces 동그란 거로 딱딱한 표면에 부딪혀서 그들의 머리를 넉 친답니다. above부터 day도 동그란 거로 매일 대략 12,000번이나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수일체 어디다 시켜야 돼? 원이죠. 그래서 동사가 is인 거죠. 그러한 영향 중에 하나는 is 대략 100 times니까 100배라고 해석한다. 여기서 times는 100배. as의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powerful의 2번 영광펜 치면 된다. 얘 powerful을 꼭 형용사 형태로 쳐야 된다. 왜냐면은 그 is 있죠. 그 is의 보어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어는 형용사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powerful 써야 돼. 부사로 바꾸면 안 돼. 대략 100배만큼이나 강력하대요. 근데 어떠한 그 100배의 강도냐면 a hit은 거기서 명사다. 충격만큼이나 100배 더 강력하답니다. 대부터 끝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된다. 근데 어떠한 충격이냐면 인간의 뇌에 심각한 뇌 손상을 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100배의 충격만큼이랍니다. 그러한 충격이 하나하나가 다가
yet은 여기에서 하지만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하지만 어쨌든 그 딱따구리들은 절대로 어떠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요. Why not? 왜 그럴까? 라고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표면을 두드린대? 12,000번 두드리잖아? 근데 이 한 번 한 번 칠 때마다의 손상이 인간에게 뇌 손상을 일으키는 충격의 100배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12,000번 치는데 이 하나하나의 그 한 번 칠 때마다의 충격이 인간에게 뇌 손상을 일으킬 만한 그 충격의 100배 정도로 강력하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칠 때마다 100분의 1만 있어도 인간에게 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격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되냐? 네. 응.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자.